네, 글로벌 해외 이슈와 트렌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생생 글로벌 순서입니다. 오늘은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유재영 파트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상반기 내내 출렁거리다가 하반기에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 하반기에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 페드의 금리 인상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파월 의장이 경기에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금리 인상을 더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하반기 두 차례도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채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 네.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당분간은 금리 인상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올 한 해 총 4차례 금리 인상 이외에도 아마도 내년에도 수차례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더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느릴 것으로 예상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좀 바뀌고 크게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미국 금리 인상 기조와는 달리 유럽 중앙은행은 오히려 시장의 예상보다 완화된 입장을 내놓으니까 미국 달러와의 강세 기조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이처럼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특히 이머징 채권을 포함한 위험 자산 가격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점점 강해지고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채권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채권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네.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채와 회사채 같은 크레딧 채권들을 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시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위험, 그러니까 이자율 위험하고 신용 위험을 좀 둘 다 포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신용 바벨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는 한쪽의 위험으로 위험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상반된 두 위험에 함께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물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통화 정책에 좀 덜 민감한 크레딧 채권들의 투자 매력은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크레딧 섹터에 집중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좀 다양한 위험에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레딧 채권 중에서는 특히 미국의 경기 회복이라든가 미국 소비자들의 여건 개선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CMBS나 CRT와 같은 그런 모기지 채권들이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둘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위험을 좀 분산할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의 경기 회복과 소비자 개선 심리에 나타내는 그런 채권에 투자해보자라고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시장이 도래를 했는데요. 하반기 채권 시장, 저희가 주목할 이벤트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변수는 뭐 누가 뭐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입니다. 아직은 무역 전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해서 무역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긴 하지만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단기적이라도 위험 자산 가격의 소폭 랠리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좀 중장기적인 해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다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국면이라는 게 다소간에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지금처럼 나타날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여전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채권 시장에서도 리스크 요인으로 존재하는 반면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금 완화될 기대감도 가져보자라고 전략 하반기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재영 파트장과 채권 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